고민 끝에 두 번째 소개팅 장소로 나섰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임병기.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잔뜩 얼어있는 모습. 두 번째 소개팅이어도 긴장되긴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그때 문을 열고 들어선 한 사람. 기다리는 그분이 맞을까요? 아, 예, 예.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그냥 누추할 때까지 오시게 아닙니다. 해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너무 아주 진짜 젊으시네. 그래요? 영스러워. 네. 의상이 캐주얼하면서도 요즘에 이제 트렌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래요? 선생님이 맞지않게 운동화도 신으신 게 멋있고 다 멋있네. 요즘 뭐 양복 입어도 뭐 젊은 애들 운동하시니까요. 아니, 결혼식에도 그렇게 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예, 예. 좀 젊어 보이시는... 40대니까 꼭 막줄해야지, 막줄해야 되겠어. 저도 60대입니다. 아, 그래요? 오, 야, 나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여배우들도 50대 된 아이들이 꼭 이렇게 보면 처녀 같아요. 보면, 예,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너무 젊어 보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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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저는 가꾸지를 못해서 그렇게 젊어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예쁘게 봐주시죠. 아니요, 아니요. 아. 제가 그런 거 잘 이렇게 봐요. 어색함도 잠시 금세 편안해진 분위기. 아니 그래 수입 뭐 그런 것보다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노래를 좋아하니까 노래 좀 하고요 노래 노래? 응. 오 그래요? 노래는 좋아해요 이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노래로 봉사하신다고요? 봉사도 하고 좋은 또, 일 하시네 예. 뭐 특별히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취미는 제가 그냥 승마도 좀 좋아하죠 승마 근데 아, 그래요? 요즘에는 못, 좀 많이 못 갔어요 승마,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해요. 저도 선생님도 승마 잘하시죠? 예, 뭐 타죠. 여자들이 말 타면 멋있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멋있으시네.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예. 운동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걷는 게 그렇게 좋대요. 예, 또 걷기도 해요. 여의도 가면은 여의도 그 색당에 걷는 데가 좋아요. 예, 예. 아, 예, 예. 저는 거기 반대쪽에서 걷죠. 그렇죠. 예, 막 보니까. 예, 예. 강 건너시니까. 예, 예. 예. 거기 이제 바라보면서 걷고 가끔씩. 자주 못 걸었어요. 앞으로 자주 걸어야지. 노래와 운동을 좋아한다는 공통점도 찾은 것 같죠? 아니, 그리고요. 그, 우리 서연 씨하고 제가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요. 한 1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네. 괜찮으신지. 저는 제가 쑥스러워서요. 아유, 좀. 그런 거는 저는 관여하지 않더라고요. 아, 나이.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이지, 마음. 아,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아, 그래요? 뭐, 그냥 대충 인사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은 아니,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예. 솔직한 마음이죠. 예, 예. 예. 대화하다 보니 쏜살같이 흘러간 시간. 한 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네. 친구가 돼서 반려자가 될지 혹은 뭐 또 서로 인연이 닿지 않아서 또 못 뵙게 될지 그건 아무도 그걸 가늠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서로 연락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예, 그럼 건강하시고요. 예예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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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예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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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왠지 예감이 좋은 하세요. 오늘의 만남. 예, 예, 예. 이번엔 그린라이트일까요? 그런데 이번엔 소개팅녀를 배웅하지 않고 혼자 보내는 임병기.